말 그대로 조문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문. 아까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 이제 관습법 법지는 적용 관계없이 토지 건물이 같았다. 같았습니다. 근데 토지를 갖다 증여를 해. 증여를. 누구한테? 을한테. 자, 증여하면서 만약에 1년 뒤 내가 당장은 저거 하니까 1년 후에 내가 건물을 철거할게. 그러면 뭐 한다? 철거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토지를 갖다 뭐요? 마음껏 한번 사용해 봐라. 이렇게 줬다 한다면은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지. 약속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증여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이런 특약이 없었다는 얘기는 나는 계속 건물을 뭐 하겠다, 상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증여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고 같았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이 갑한테는 관습법상 뭐가 있다. 법률은 아니잖아. 아까 건물의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 담보권 있잖아. 그 조문에 따른 법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뭐한다? 관습법 법지를 뭐하자? 인정하자. 그러니까 특이 뭐야?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을 것?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 특약을 맺으면 특약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관습법 법지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한 거야. 근데 무슨 법지는? 너는 배제할 수가 없지. 당사자 특에서 배제할 수 없지만 뭐는? 관습법 법지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뭘 맺으면? 그대로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해하는 게 뭐다? 관습법 법지 이야기예요. 좀 됐습니까? 아직도 부족해요? 아, 설명해달라며. 법률법지하고 관습법법지. 그러니까 법률법지는 배제 특약이 효력이 없지만 관습법지는 건물 철거한다는 뭘 맺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담보물건 가겠습니다. 담보물건 32페이지. 자,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항상 제가 그 328조는 갖다 붙여놓죠. 점유가 인정되면 점유계속, 유치권 계속. 아까 했었습니다. 자, 33번 들어갈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권리금 있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거기 보시면은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뭐 없이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한테 임대했죠? 그 임차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겠죠. 맞는 지문. 디귿. 자, 거기 보시면 점유할 권한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뭐 했다? 점유. 그럼 거기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은요, 이건 불법 점유야. 예? 불법 점유에서 발생하는 비용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돼서는 안 됩니다. 디귿.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릴.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물건을 뭐해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성립한다. 자, 보충 설명하면 거기 디귿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을까요? 유치권 들어가면 글자 맞추기 놀이가 있어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뭔가를 한번 보면 임차인. 응? 이제 권리금 얘기도 이제 나오겠네. 그죠? 상가에서. 그죠?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안 돼요. 네? 힘들면 여기 글자 맞추기 놀이 뭐하고? 권하고 유는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증금 가지고 에? 유치권이 되느냐 물어보면 또 글자 맞추기.
임무가 글자가 이게 뭐안 맞으니까. 예? 임대인의 배신에서 발생하는 손배관, 손배채무과. 임대차에서 유치권 될까 안 될까? 글자 맞추기 안 된다. 또뭐 있을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이 되는가 봤더니 이 글자가 안 맞아. 하여튼 또뭐 있을까? 부속물 가지고도 유치권 되는가 봤더니 글자 안 맞아 이게. 되는 것은 필유비. 되는 건 뭐다? 근데 필요비하고 유입비를 묶어서 제가 필유비라고 그래요. 필유비 가지고 뭐가 된다? 이거 글자가 맞잖아 이렇게. 근데 이 필유비도 정상적인 곳에서 나오는 필요비지, 불법점에서 발생하는 필요비 가지고는 안 되겠지. 거기 지금 몇 번 지문? 디귿은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뭐한건 불법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야? 전부 다 정상적인 점유에서 발생한 채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물건을 뭐 하기 전? 점유하기 전. 자, 그럼 다른 게 아니고 과거에 채권이 있었고, 응? 과거에 채권이 있다가 우연히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현재 점유 중 발생한 채권만 가지고 유치권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뭐가 있었고 채권이 있고 후에 우연히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 공평 원리에 입각해서 뭐야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짐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 몇 번? 다음 34번 갑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뭐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 점유를 뭐 했다? 이전했다. 공사 대금 채권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있습니다. 단 하살표 경락인 대항할 수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2번하고 4번을 반대 표시해 놓으면 돼. 자, 4번은 뭐 있을까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뭐가 돼도 시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절될 때까지 매수인 있죠? 경락인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를 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유치권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고. 2번은 유치권은 있어도 대항할 수는 없어. 왜? 후에 나타난 유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하고 4번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 갑니다. 35번은 박스 하시고요. 자, 갑은 X 건물에 몇 번? 1번 저당권 취득. 이어서 을이 전세권 취득. 그러면 저당권이 있고 뭐가 있고 전세권이 있고 다시 또그 뒤에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권리 분석형 문제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특징은 갑이 몇번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이고 을이 전세권이고 그 뒤에 병이 2번 저당권이 있고. 자, 그럼 맨 끝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 지문이
경매 신청 전 그죠?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B가 세는 X 건물 지붕을 수락한 을이 수리한 을이 현재 무슨 권? 그러면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 전이지. 경매 뭐예요? 신청 전 뭐다? 무슨 권? 유치권이야. 그럼 아까 거기 몇 번 지문에 34번에서 아까 위에서 응?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뭐예요? 전과 후 있었죠? 자, 전 유치권이 유치권 인정해줘요. 후도 유치권 인정해주는데 문제는 새로운 경락인 있잖아. 경락인에게 전은 뭐 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행사할 수 없단 말이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자는 그 유치권 가지고 누구한테 경락에 대항할 수가 있어. 근데 어디 거는 후는 대항할 수가 없어. 이것도 잘 보시면 전 있고 후 없다야. 그러니까 보통 전후가 나면 모를 때는 그냥 뭐야 전 있고 후 없다 그러면 거의 맞아. 근데 책임 안 져요. 본인이 모를 때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모를 때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그냥 전하고 그냥 찍고 후는 뭐야 했고 대신 저한테 원망하면 안 돼요. 맞으면 본인 거고 틀리면 내 거야. 본인 거지. 복골복이지. 그러니까 전건 뭐다? 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1번은 누가 경매했다고 돼 있어.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돼 항상.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측에다가 꼭 쓸 게 있어요. 경매 화살표 모든 저당권 화살표 소멸 경매 시 모든 저당권 뭐한다 소멸 이렇게 꼭 나올 때는요 꼭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중간에 꼭 뭐를 갖다 붙여내. 그래서 1번 저당권 있죠 뒤에 2번 저당권 있죠 뒤에 전세권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에서 이제 다시 미치다가 그렇게 기억이 안 된단 말이야. 밑에다가 경매 화살표 경매 화살표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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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박수 됐어요? 자 해봐요. 꼭 기억해둬. 사례 문제 나오면 이후밖에 없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뭐 항상 가로 놔. 경매가 되면 가는 거야 같이.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갑이 경매했으면 누가 말소 기준이란 말이야. 그 말소 기준 걸리면 찾으면 되는 거야. 기준 갑이야 갑. 아셨어요? 왜?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갑이니까 갑 뭐하며 소재 또 을도 소재 병도 소재. 근데 누구는 이건 경매 신청 전이라 했으니까 새로운 경락인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뭐다? 존속한단 말이야. 아셨어요? 근데 1번에 뭐라고 됐어요? 모든 권리 소멸한다면 안 되지. 뭐 때문에? 여기 있잖아. 경매 신청 전 유치권이 키워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는 2번이 누가 경매했어요? 네? 그 뭐였습니까? 을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뭐하면? 매수하면 갑의 저당권하고 정의 유치권을 제한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곤란하죠? 누가 경매했어도 을이 경매했어도요 기준은 어디야?
갑이라고요. 기준은 갑이라고. 어디가 아니고 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갑도 소멸, 을도 소멸, 저당권 소멸, 이건 그대로 존속했죠. 소멸하도요, 입장 받고 입장 변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변제 있어 없어요? 그럼 변제 받고 나머지 받고 못 받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뭐 때문에? 아니, 갑 저당권이 제외된 말 틀단 말이야.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뭐 한다? 소재. 세 번째, 누가 경매했어요? 자, 병의 경매에도 역시 마찬가지. 말소 기준 권리는 똑같아. 근데 누구도 소멸하고, 갑 변제받고, 그 다음에 을 받고, 다 받고, 이건 그대로 뭐야? 그게 정답은 3번이야. 몇 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정해 경매 신청. 누가 경매했어요? 유치권자 경매했으면 할 수 없지 뭐, 다 소재지 뭐. 누가 했으면? 정해 없으면 다 소재지 뭐, 다 끝나는 거지. 다 끝나는 거지 뭐. 근데 뭐라고 했어요? 뭐 또 전세권 제한 말이 안 되지. 다섯 번째,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과 정의 유치권 제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35는 뭐예요? 경매 신청 전 유치권은 뭐한다? 새로운 경락인에 뭐할 수 있다는 것? 대항할 수 있다. 하나 더 첨부시킨 거죠. 다음 36번입니다. 36번은 갑자기 풀기가 싫어졌어요. 그죠? 풀기 싫어. 귀찮아. 뭐 어떻게 근데 원리를 잘 기억해봐. 원리는 간단해. 이것도 그냥 잘 보시면 야 이거 인도받고 뭐 전입신고 맞췄다 그랬지. 예? 네. 네. 푸는 요령이야. 푸는 요령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주택임대차가 나오지.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계속 살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나느냐, 정답은 거기에 있어. 뭐 돈을 배당을 누가 먼저 받고 늦게 받고 이런 게 정답일 수가 없어. 항상 포인트는 뭐다?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임대차 공부할 때 슈퍼이다 아니다 혹시 기억나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슈퍼, 뒤에 있으면 슈퍼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다 읽지 말고 이 임차인이 슈퍼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슈퍼가 아니면 바로 들어가서 대항할 수 있는 없는 거 그것만 찾아서 풀어봐. 그럼 답이 나와. 슈퍼는 대항할 수 있는 거겠지.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뭐 아무리 읽기 싫어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갖다가 뭐한 거야? 인도 받고 가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 보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슈퍼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거기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있잖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여태까지 사례 문제 내가지고 물론 이제 모의고사는 그렇게 안 내겠지만 실전에서는 간단해.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살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고 쫓겨나는 둘 중 하나야. 그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아보란 말이야. 그럼 거기 아마 보시면은 돈 받는 건 중요치 않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AA가 어딨어? 아니 영어로 AA가 어디 있어? 거기서 두 군데 있어. 3번 하면 5번 둘 중 하나야. 빨리 찍어봐. 하나 둘 셋.
몇 번? 3번이야, 3번. 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한테 그 푸른 요령만 풀면, 뭐, 슈프니저 그거 하나 갖다 대입만 하라고. 돈 배당받는 게 뭐 중요해. 알아서 배당해줄 텐데. 신고하면 되는 건데. 포인트는 새로운 경락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면 중개업자가 중개할 때 이 임차인이 슈퍼인지 아닌지를 생각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니야. 슈퍼가 아닐 때는 계산해서 앞에 배당 금액 그 임차인에 보증을 해보니까 아 위험한 것 같으면 뭐야. 아니 자체를 뭐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중개 자체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또 뭐가 욕심이 생겨서, 보증금이 욕심이 생겨서요? 그 수수료 때문에 또 그냥 또 하다가 또 그 임차인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중개업하는 거 이왕이 뭐예요?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야? 약자 편도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3번하고 5번 보시면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5번은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초강력 울트라 슈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뭐가 아니면? 슈퍼가 아니면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 배당 받고 한번 그 다음 문제고. 따라서 다섯 번째, 무해 재단권 시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뭐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갑은 A에게 주택을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3번과 5번 완전히 지금 뭐야, 서로 반대 모순된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볼 때 힘들더라도 모순된 이야기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거기서 정답이 나올 수 있잖아. 그게 논리란 얘기야, 논리. 36번은 몇 번? 3번. 37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엑스토제 저당권을 뭐 했고, 취득하, 그의 병이 엑스토제 저당권 취득했다. 설명 중 옳은 것. 그럼 저당권이 몇 개 있죠? 두 개야. 정답은 2번. 정답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당연한 것 같으니까. 시험은 그러하다. 꼭 이상한 것만 내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 낸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니까 뭐야, 이렇게 쉬운 게 답일 수가 있을까? 왜? 계속 어려운 것만 잡았으니까 그러지. 그 기초라, 기초. 기초가 생명이에요. 왜? 오른쪽 써봐요. 채권, 믿다가 저당권, 무슨 권? 그럼 생각해봐. 채권이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 있고 밑에 저당권이 있어. 자, 빚점 때 돈을 뭐 했어요? 채무를 뭐 했어? 변제했어. 그러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죠. 네? 아직 뭐 하지 않았어? 말소하지 않고 시점 때 가서 나중에 뭐야, 돈 갚은 다음에 등기부 저당권 뭐 한다? 가서 말소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돈 갚으면서 양수 없잖아. 돈을 모은 다음에 갚은 다음에 나중에 말소할 거란 말이야. 이때 자,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맞을까? 아니다. 저당권 이름은 왜 실제로 뭐야지? 말소를 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소멸한다. 어느 게 맞는 거야? 네? 이게 주하고 종이란 말이야. 뭐하고 뭐다?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종 관계 뭐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주종 뭐가 있었을까? 주종 관계 있으면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생각해봐요. 물권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주종관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 소유권이
물권이면 소유권, 기초란 물권적 처음권이 있죠. 이게 뭐고? 주고. 이게 뭐죠? 종.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다는 특약 자체도 효력이 없어요. 소유권이 갔지. 그럼 소유권 물청도 누구한테?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 현 소유자만이 소유권 물청 던지는 거야. 절대 남아있으면 항상 운명을 만다. 갇혀져 있다. 또 주정 강의는 뭐 있을까? 자기 토지하고 지역권이란 말이야. 무슨 토지요? 자기 토지가 뭐고? 주고. 지역권이 뭐야? 주 가면 종 따라온다. 주 갈 때 종 오지 말아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주 갈 때 종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주된 유역지 처분 시 종된 지역권 뭐하지 않기로. 수반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하다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채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담보물권. 채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가 변제되면 뭐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 소멸하면 어떻게 돼? 이때가 아니고 만약에 이때 소멸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이므로? 동시행 관계이므로 네가 뭐 할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돈 못 갚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행시체가 아니잖아. 그쵸?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야? 이건 나중 문제고 먼저 선 이행 의무가 뭐다? 채무 변제란 말이야. 또 주종관계 뭐 있어요? 주종관계 아까도 했었어요. 아니 유치권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유치권, 질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있잖아. 전유 부분이 되면 아까 공용 부분의 지분 있잖아요. 요거 등기하면 요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 전유 부분 가면 공유 부분도 따라간다 그랬지. 이렇게 종된 것을 제가 가끔 뭐라고 표현하잖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나도적이라고. 뭔적이요? 나도적이 뭐냐면 이제 한국도 아마 이렇게 따라갈 거야.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야. 일본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직장만 다니다가 뭐만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요즘 퇴직 나이가 있습니까? 퇴직 나이가 기준이 있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있었어. 옛날엔 그래도 뭐 5-6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그럼 어느 날 뭐야? 4-5정 있었어. 4-5정. 그럼 오늘 갑자기 38선이 생기더니만 요즘은 이태백이들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기계화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기계가 대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노동력을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자를 뺐잖아. 집에서 만약에 애가 만약에 취직을 하면 5명이 기뻐. 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막 헤매 다니잖아. 그게 없잖아 지금. 보세요. 퇴직해가지고 갈 데 있어 없어? 자기 취미도 없어. 그러니까 부인이 어디지 이렇게 나가려면 어떻게 자꾸 붙어서 뭐야? 야 나도 좀 가자.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여자분이 싫어해요. 그래서 딱 선을 긋는 거야. 일본에서 나 지금까지 애 키우고 다 힘들어 했는데 이제 와서 붙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니까 짜증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퇴직금 반 내놔.
너도 살고 같이 살자 힘드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이게 무슨 족? 나더족이라잖아요. 집에서 이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히 남자들 잘 들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퇴직해가지고 그 남자를 갖다가 표현하잖아.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뭐라 그래? 영식이라고 그래. 한 끼 먹으면 원식이, 두 끼 먹으면 두식이, 세 끼 먹으면 삼식이. 욕 먹지. 여기다가 밤에 뭐예요? 야창까지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별. 네? 아니, 저녁 먹고 나서 또 간식까지 찾아 먹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종 간나. 뭐라고요? 아니, 간나 새끼다. 더 심한 게 이제 밤에 야식 사 먹는 게 종 간나 새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러니까 남자들도 뭐예요? 알아서 밥 챙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뭐야? 평생 직장이 뭐냔 말이야. 이게 내가 젊을 다 불살랐는데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갈 데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아니, 은행 다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도 은행에서는 그래도 뭐야? 한 가닥 했으니 나와보니까 뭐야? 아는 게 그밖에 없잖아.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그거를 그 전 직장하고 뭐하고 현지 일을 같이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 훨씬 더 뭐야 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중개업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시란 얘기야. 제대로. 그래서 이 나도적 있잖아. 나도적. 그러니까 31번 2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그 당연한 거지. 그럼 1번 보세요. 아니, 저당권을 피담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된 것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37번 정답 몇 번? 2번 읽어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꼭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평상시 공부했던 그 기초 가지고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법 들어갈게요. 자, 특별법은 거기 주택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뭐 가지고 대항력 초점 두시고요. 상가 건물은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네, 주택에는 없는 거. 뭐 없는 거.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뭐 해야 된다? 청산을 해야 돼. 그 청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집합 건물 방금 전에 했었죠? 전유 부분이 뭐가 되고 주고 공용 부분과 대상용권이 뭐가 되는 거야? 종. 그 다음에 이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 신탁 약정 효력하고 물권 변동 효력을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 자,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순서적으로 그 화살표 밑에다가 적으면 돼. 화살표 중앙에다가 이전형 아니 맨 밑에 명의신탁 약정 효력하고 물권 변동 효력 있잖아요. 옆에 반대 화살표 있잖아요. 그 중앙에다가 일단 이전형, 그 밑에다가 중생, 세 번째가 계약이야. 명의신탁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뭐 이전형 있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 있을 때 이전형일 때 명의신탁 약정 효력은 어떻게 되고 오른쪽에 물권 변동 효력은 어떻게 되고 중간 생략형일 때 명의신탁 약정 효력은 어떻게 되고 물권 변동 효력은 어떻게 되고 계약 명의신탁일 때는 명의신탁 약정 효력이 어떻게 되고 물권 변동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서 연구하라 그런 얘기야. 명의신탁 약정 효력과 물권 변동 효력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택 임대차 부분 주로 대학력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3주에 뭘 갖췄는데 대학력을 갖췄어요. 자, 그런데 3주에 5 있죠. 네? 대학력을 딱 갖췄는데 3주에 5 심어가 경매 있을 거야. 뭐가 되면 경매가 됐을 때 그 3주에 5는 문장이 두 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슈퍼가 아닌 경우를 해놓은 거예요. 뭐 아닌 것? 두 번째 문장은 슈퍼를 적어놓은 조문이야. 그러니까 3주에 뭘 갖추고 대학력 갖추고 3주에 5에 경매 있죠? 그거 화살표 하시면 돼. 경매. 그럼 경매가 되면 임차는 종류가 몇 가지? 슈퍼 아닌 것하고 인 것. 자, 그거 딱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조 보시면 임대차 기간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4조 1항의 두 번째 문장 있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위험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임대인은? 그쵸. 뭐? 엑스마스크. 엑스마스크 세 군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예? 무권 대리 망나니 아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360조 있었죠? 지연이자. 1년분 할 때 후순위 권리자가 주장하는 것이지 채무자 엑스마스크. 그 다음에 여기 상가든 어디든 주택이든 임대인은 뭐다? 엑스마스크.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조심하시고요. 자, 3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38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자, 38번 오른쪽에다가 1번 저당권 화살표. 1번 저당권 했습니까? 화살표.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 화살표. 2번 저당권. 그러면 방금 전에 뭐라고 쓸까요? 그럼 4번 좀 읽어보세요. 을이 X주택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전후는 앞전자 뒤후자죠. 각각 병정이 설정돼 있죠. 그럼 병이 1번 저당권이고 정이 2번 저당권이고 을이 중간에 낑겨있는 주택임대차죠. 이때 2번 저당권자 정이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뭐가 됐다? 매각됐을 때 이 임차인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5번은 4의 경우에 병의 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전 뭐였다면? 그럼 아까 쓴 글씨에다가요 1번 저당권을 딱 지워봐. 손으로 가려봐. 이게 없어졌어. 1번이. 그러면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하잖아. 그럼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슈퍼가 됐다는 얘기야. 손을 떼면 슈퍼가 아닌데 그 1번이 어느 날 사라졌단 말이야. 병의 저당권이 2번, 1번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였다고? 소멸했어. 어우, 그러면 졸지에 뭐가 되는 거야? 슈퍼가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른 뭐에게 임차권 효력을 뭐여?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보시면 4번과 5번 보시면 야, 이거 분명히 4번, 5번 둘 중에 정답일 거야. 그런 느낌이 가질 거예요. 그 뒤에 문장이 같잖아. 지금 어른 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하고 임차권 효력을 뭐여?
주장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뭐다? 슈퍼 이단을 딸 수 있는 거죠. 33번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39번입니다. 39번은 요거는 오른쪽에다 쓸게요. 자, 전차인. 자, 화살표 주민등록 됐죠? 그 밑에다가 전대인. 전대인. 자, 화살표 소유권 취득. 자, 그렇고 옆에다가 화살표 등기하겠죠. 뭐 했다고요? 쓰세요. 등기. 그러면 이 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일까요? 하는 거야. 자, 거기 있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A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갑이 임대차 했어요. 무슨 대차? 임대차에서 어른 이제 갑은 뭐가 돼요? 임차인 되겠죠? 임차인 살고 있다가 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전대한 거야. 뭐 했다고요? 전대하게 되면 을은 뭐가 되죠? 전차인이야. 그럼 주민등록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다 갑자기 누가 산 거야, 여기? 갑이. 갑이 누구야? 전대인이잖아요. 전대인이 뭐 한 거야? A가 샀다는 거야, 이렇게, 예로부터. 그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여기 누구? 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냐, 그 얘기야. 이때가 아니에요. 수요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A 관련된 주민등록이 아니고 지금 여기 주인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럼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냐 묻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야. 등기 즉시 아니면 등기 다음날,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고르다가 뭐야 휙 넘어가는 거야지. 응? 정답은 즉시. 뭐다? 즉시. 자,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뭐 하면서 매매를 해요. 뭐 한다? 매매에서 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해. 뭔 대차? 임대차예요. 그럼 절제 이 매도인이 뭐가 돼요? 예? 매도인이 무슨 자격으로? 임차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이미 이전부터 주민을 해놓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팔면서 자기가 뭐예요? 임차인 자격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면 을이 산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을이 뭐한 때가 있어? 매수인 등기한 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등기 즉시냐 등기 다음 날이냐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임차인 자격하실 때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는 문제가 돼. 이건 다음 날이야. 전체는 뭐고요? 즉시. 걱정하지 마. 글씨 잘 봐, 글씨. 전차인 할 때 전. 즉시 할 때 지읒. 이건 뭐야, 매. 도인. 이건 뭐야, 다음날. 그래서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으면 돼. 아, 뭐, 저거 뭐, 남이 알든 모르든 저거 이렇게. 새로운 한글이야. 읽어봐. 똑바로 읽어봐. 이거 전차인 즉시 도인 다음날. 기억하세요.
39번 정답 2번. 몇 번? 디귿 디귿하고 지읒 지읒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설명 여러분 보시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매도인 임차인 됐을 때 대항력 취득 시기는 매수인이 뭐다? 등기 다음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하루치 때문에 이 사람 졸지에 다 날아간단 말이야. 다 날아갈 수 있다니까. 만약에 보증금 2억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을이 임차인이요 매수인이잖아. 등기하는 날 저당권을 꽉 채워버렸어. 금액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슈퍼가 아니잖아. 뒤잖아. 그럼 누가 다 배당받고? 저당권이 배당받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억이 1년 새 어떻게 된다? 삐약삐약삐약 날아간단 말이야. 잘못 판단을 못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단 하루치 때문에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뒤로 자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매도인 할 땐 뭐하고? 다음날이고 전차인 할 때는 즉시.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40번 갑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40번 5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틀렸죠? 후가 나왔다는 것은 뭐야? 앞에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야. 보세요.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 있잖아. 그러면 슈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후가 경매해도 거기가 말소진 권리가 아닌 건 뭐다? 아까 박수치고 날아간다 그랬잖아. 그럼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뭐 가지고? 대항력 가지고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은 계약갱신 요구 가지고 주로 얘기했어요. 자, 그 중에서 자 10조가 계약갱신 요구 등이죠. 등 동그라미. 이 등은 그 10조 4항 5항을 얘기한다. 잠깐 스톱 거기 여러분들은 4항하고 5항이 에? 거기 이게 이걸 갖다가 1항이라 읽고 이걸 2항이라 읽고 이걸 모르는다 3항이라고 읽고 이게 4항이라고 읽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5항이죠. 그 다음에 그 조문 안에 1항에 있는 여기 번호 이겠지? 이건 1호로 읽고 이건 2호로 읽고. 아직도 양심이 안 찔려? 아직도 양심이 안 찔려 지금? 아니 왜 여기다 갖다 여기다 치냐는 말이야. 이거 밑에 거 치라고. 밑에 거 맨 밑에 거 어디 다 똑같이 똑같이 위에서 전부 다 여기다 박스 치고 있어 지금. 어디다? 어디서 거기서 지금 욕 먹어. 맨 밑에 거 있죠? 거기다가 오른쪽에다 그게 법정갱신이야. 무슨 갱신이요? 그게 등이라고 표현한 거야.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은 자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 내에서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법정갱신은 5년과 관계가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던져서 몇 년까지 간다. 거기 10조에 거기 3항 있잖아. 아 10조에 그 2항인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뭐해서 포함해서 거기 몇 년?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있잖아. 이건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지 무슨 문제가 아니다. 법정갱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주로 계약갱신 요구 여기 언제를 수련합니다. 자, 밑에 41번 가겠습니다. 41번은 틀린 지문은 정답은 3번.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서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이행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일반법에서는 무슨 법? 일반법 민법에서는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경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뭐에? 이행 지체. 예, 뭐 한다? 빠. 드린다. 아니, 경매하려면 뭐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 지체. 아니, 어떻게 하면 돼? 민법에서는 이행 지체 뭐야지만이 빠뜨려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경매, 당연한 거야. 함부로 경매하면 안 되거든. 근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 어디죠? 결국은 두 군데지 뭐. 어디? 예? 주택 주인법하고 무슨 법에서는 자,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이행 지체에 뭐 하지 않고도 빠뜨리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하니까. 보호를 받으려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 특별법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주택 인도, 상가 건물 인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경매한다고 해가지고 일반법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던져야 되잖아. 던지는 것은 주택을 뭐 하는 거야? 상가를 인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점유를 뭐 하게 되면? 특별법 보호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논리 모순에 빠진단 말이야 스스로. 그래서 무슨 법만큼은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길을 특례를 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건데 주택 임대차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낼 게 없으니까 가다 슬금을 갖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복돼 있어요. 주택이든 뭐든 상가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담법에서 그런 거 있지. 후순위 권리자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금에 뭐 있으면 불만 있으면 경매한다는 그 조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법에서는 아니 일반법에서는 집어넣으려면 뭐야 지체 빠뜨리고 가야 되는데 특별법은 반대 의무 이행 이행 제공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40번 정답 몇 번? 3번. 다음 42번 틀린 지문은 5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10조에서 뭐라고 그랬어? 법정갱신은 5년 범위 제한 받을 이유가 제도가 틀리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자동갱신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5년 제한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 40번은 5번이었고요.
다음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많은 것이 있는데 딱 12조 갖다 얹혀놨어요. 경매, 청구,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선택에 따라서 3조에 따른 담보권 뭐하거나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를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둘 중 하나를 뭐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2조 2항에 딱 나와있죠. 무슨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자신의 피담보 채권 편지에게 뭐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거 아니야 지금. 야, 후는 뭐고 또 선은 뭔가 또 그런 얘기 있지. 그러면 가등기 담보에서는 사람이 네 사람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누가 있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그러면 누가 있을 것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어요. 그죠? 가등기 담보 기준 잡아서 선후. 그 밑에 누가 있고? 채무자 등이 있죠. 자, 청팀과 백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네? 편 먹어 둘이서. 누가고 누구는 판편? 이렇게 한 편? 요 두 사람이 한 편. 응? 그 다음에 요 두 사람이 한 편이야 이게. 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하는 가등기 담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쭉 해서 본등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모아서 평가해서 이걸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청산 기간, 유예 기간을 둡니다. 무슨 기간이요? 그러면 이 청산 기간에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청산금 평가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청산금 평가를. 여기 사람 네 사람 있잖아요. 그럼 청산금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 딱 적어놔요. 그죠? 빼기 자신의 채권액을 일단 했습니다. 플러스 뭐예요? 선순위 금액을 딱 가로다듬으면 끝이야. 이게 뭐다? 청산금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는 한 편이야? 선순위하고 두 사람은 한 편이란 말이야. 평가했죠? 통지하죠? 누구한테 통지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지한다. 받을 자가 누구? 둘이야, 둘. 누구하고 누구? 여기 채무자 누구하고 등하고 후순위 권리자.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선하고 후가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딱 두 사람만 내면 짐은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선순위 없이 그냥 누구만 내든지, 아니 후순위 이것만 내든지, 아니 뭐야 다 포함해서 내든지. 그러니까 선순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야 뒤 갖다 붙인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청산금 받을 자는 채무자 왜 먼저 앞에 있어요?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청산금 받을 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그러니까 두 사람 뭐야? 같은 편이야. 같은 편. 두 사람 무슨 편이고? 같은 편. 그럼 여기 청산금 평가에 들어오면 후순위 권리자가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12조 2항에 뭐라고 됐어요?
청산 기간 내 한정해서 만약에 불만 있으면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전을 뭐 하시다는 거요? 자, 만족하면 그분이 오신 거지. 그분을 가서 모셔야 돼요. 그분 영접하고 어떻게 돼요? 모시고 나가서 여기서 청산금 지급하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받을 금액이 없어. 그러면 문 닫아버리고. 만족이 불만이야? 불만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뛰어내리자. 이게 경매라는 거야. 이 경매될 확률이 99.99%란 말이야. 이게 99%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득이 나무권자는 괜히 청산금 뭐 평가해서 통제하고 뭐 몇 개월 기다리다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얘한테 얻어맞고 경매될 것 같으면 그냥 지가 그냥 경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신이. 네? 12조 1항을 다시 봐. 12조 1항. 몇 항이요? 12조 1항 다시 읽어볼까요? 담보 가등의 권리자는 선택에 따라서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 동그라미 결국 가등의 담보권자는 앞에 거 못해요. 뒤에 거 경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12조 2항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후순위 권리자는 그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 부동산 뭐 할 수 있다? 경매. 자, 그 경매가 몇 프로? 그럼 가등의 담보권자는 괜히 이거 하다가 2항에 얻어맞고 99.9% 뭐 당할 건데? 경매 당할 것 같으면 자기가 그냥 경매하는 게 낫지. 그럼 가등의 담보권자는 이 길 못 갑니다. 거의 조문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못 가고 보통 이리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채권에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등기는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어. 가등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다고 법원에 신고해서 배당 받아야 돼. 신고 안 하면 배당 못 받아. 그래서 12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왼쪽 오른쪽 나눠야 돼. 그러면 12조 1항 끝에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 가등 권리를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와 가등의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는 같단 말이야. 360조를 쓸 수 있습니까? 써봐요. 그러면 쓸 수 있다면서. 설마 360조 그 글자 쓰는 건 아니겠지. 360조 있잖아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 손배 1년분, 응? 실비 있잖아요. 그걸 자꾸 입에서 내 뱉으란 말이야. 이게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 손배 1년분, 실비. 아셨습니까? 자, 43번 볼게요. 43번은 틀린 지문은 3번.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 소유자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이다. 모든이라는 것은 지금 선순위하고 뭐야 다 하면 안되지. 여기 누구까지 말해야 돼? 선순위 금액만 포함시키지 누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자가 이것을 그 시점에 목적 부담자는 선순위 채권액과 후순위 채권액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야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 빼고 갑자기 뭐야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그래서 청팀하고 뭐야 백팀 기억하면 돼. 43번은 3번이었고요. 다음 44번은 틀린 지문은 5번. 자, 청산기간 전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무로 X 토지 소유권을 제3자가 취득했죠. 갑은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이게 논리가 맞냐 말이야. 자 오른쪽 써보세요. 경매 화살표 모든 저당권 화살표 소멸 그 밑에다가 경매 화살표 가등기 담보 자 화살표 소멸합니다. 왜? 그 가등기 담보는 밑에다가 가로 열고 모임으로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했으면 경매했죠? 그럼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뭐로 바뀌어서 저당권 바뀌어서 가서 배당받고 끝나는 거지 본등기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했던지 간에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도 경매가 되면 뭐로 바뀐다고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배당받고 끝이야. 그래서 가등기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이야기죠. 44번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집합건물은 주문에 관한 얘기예요. 뭐에 관한 거? 45페이지 자 45페이지는 그 조문 얘기고요. 밑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45번 정답은 1번. 자 1번 질문 읽어볼까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상권을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조문하고 맞춰보세요. 13조 위에다 제가 제목을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46페이지죠. 그럼 이 항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해서 뭐예요?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분리금지인데 왼쪽에 20조는 이 항에 뭐냐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해서 대상권을 뭐 할 수 없다. 요걸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것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대지 사용권은 분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13조 2항은 그런 문구가 없지.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절대적 일체성이고 왼쪽에 20조 2항은 뭐다? 상대적 일체성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조문 가지고 낸 거야. 자, 45번은 조문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6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1번. 자,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임차인도 뭐가 될 수 있다? 왜 될 수 있을까요? 자, 관리 단이 구성되죠? 단은 어떻게 구성돼요? 응?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야. 쓰지 말고 그냥 앞에 봅시다. 그냥 45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23조 있어요. 관리단 당연 설립이죠? 그러면 이 관리단은 단체가 집회를 하는 거야. 정기 또는 뭐야 임시. 그 임시 정기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합시다 맙시다 의사를 뭐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결정 이게 국회랑 똑같단 말이야 관리단이. 그러면 의사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집행 기관이 누구다? 예? 그럼 관리 뭐야? 인이란 말이야. 관리인. 그럼 똑똑해야 돼, 안 똑똑해야 돼?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어리버리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뭐야? 유능한 사람 모셔올 필요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겠지. 안에 임찬이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법이든 모시고 오면 되잖아, 똑똑한 사람을. 그래서 거기 24조에 제가 거기 2항에 딱 줄거놨어. 뭐라고? 관리인은 구분수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집행하는 이 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아는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둔 제도가 뭐냐면 관리위원회란 말 있단 말이야. 관리위원회. 관리 뭐요? 관리위원회는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줄거놨지. 어디다가? 26조의 3에서 딱 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관리단은 단체지.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합시해서 의결을 한단 말이야. 그걸 집행하는 게 누구야? 그럼 관리는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는 얘기지. 똑똑한 사람을 선임해야 될 거야. 근데 그 집행기관 관리인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는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감독을 누가 하는 거야? 당연히 구분 소유자 중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야. 그 시스템으로 기억해 두시면 46번과 47번이 이해가 될 거야. 46번은 1번, 47번에 5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잘하는 것은 뭐야? 구분 소유자도 좋고 임차인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독 기관 할 때는 누가?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 낸 거야.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네, 글이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자, 4조 1항 명의신탁의 약정은 뭐다? 무효. 두 번째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뭐라 한다? 자, 그 다만 이제 해석이 돼야 돼.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관한 물권을 취득한 계약에서, 뭐 드세요?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있다는 사실을 뭐요?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그러면 4조 1항은 명의신탁 약정을 본 거고요, 4조 2항은 물권 변동을 본 거죠. 자, 명의신탁 약정은 종류 아까 세 가지였어. 뭐 이전형, 중생, 계약. 자, 이전형은 이렇습니다. 신탁자하고 무슨 자하고 수탁자 두 사람 만나서, 야, 명의신탁 좀 하자, 이름 좀 빌리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신탁자 등기를 수탁자 넘깁니다. 이게 뭐죠? 물권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등기가 어디로 왔다는 거야? 이쪽 등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형적인 뭐다? 이전형.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만나서 무슨 신탁하고 물권 변동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삽니다. 매매를 해요. 매매는 유효하죠. 그래서 돈도 줍니다. 대금도 지급해요.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병. 근데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순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리해. 세금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뭐야? 손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갑이 등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빨리 가서 누구랑 을한테 가서 부탁해요. 야, 미안하지만 네 이름 좀 빌리자. 그래서 뭐 하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이제 급해 지금 갑이. 다시 또 누구한테 막 뛰어가서 병한테 뛰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죄송하지만 등기를 나한테 좀 해주지 말고 이쪽으로 좀 해달라. 혹시 부탁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물건 변동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갑의 등기를 뭐하고? 생략하고서 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건 굉장히 갑이 경솔한 거지.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명신탁에 알려져, 안 알려져? 에? 아니, 병이 당연히 알게 되잖아. 명의신탁 숨겨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잖아 지금. 그래서 병이 그러니까 뭐야, 갑이 그러한 비용을 뭐 어쩌고 그 돈 받고 넘길 수 있잖아. 그러면 갑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한다면 신중하게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그때는 갑이 을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가서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 뭐하고 약정을 하고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3억을 제공할 테니까 이 3억 가서 네가 뭐하라, 부동산 병의 토지를 사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원래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먼 거야. 경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상 이런 것은 거의 없어. 이런 경우 그렇게 없단 말이야. 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거란 말이야. 돈 제공해서 가서 뭐야, 매매해서 병이 명의신탁을 알까 모를까? 모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건 변동이 어디서 어디로 가요? 예? 물건 변동이 병에서 어디로 간다? 을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등기가 을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등기가 을로 갔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야 되는 거야. 조문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전형이죠. 자, 4조 1항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확실해요? 다음 이쪽 갑니다. 이거 중간 생략형이죠. 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뭘 근거로? 4조 여기 있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세요. 자, 이런 경우에 병이 선이죠. 판 선이죠. 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예? 유효 무효? 왜? 무효야, 무효. 뭐라고요? 그러니까 4조 1항을 따지게 되면, 자, 최초 게 무슨 형? 이게 무슨 형? 두 사람 거 이전형이라고 했지. 이전형 명의신탁 됐죠? 자, 요거는 무슨 형? 이게 중생 명의신탁. 이거는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야. 어떻게 기억한다고? 어떻게? 신탁자가 수탁자 돈 대주고 귀속말은 뭐라고 그랬을까? 계약하고 와.
아, 돈 대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계약하고 와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형이다 이건? 그러면 4조 1항이 어떻게 씁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돼 있지. 그럼 무슨 형이든 중간 생략형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다 무효라는 얘기야. 다음 물권 변동 물어봐요. 뭐 모른다? 자, 신탁자, 수탁자, 물권 변동은 유효야, 무효야? 근거를 대세요. 4조 2항이 어쨌다고? 자, 보시면 4조 2항은 문장이 두 개죠? 그러면 거기 다만 있지. 거기 보시면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 수탁자는 사실은 뭐요? 알지 못한 그러하지 아니 있죠? 그게 계약 명의 신탁이야. 그 안에 계약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면 힘들면. 그럼 이게 왜 물건 변동이 무효입니까? 정신 차려.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4조 2항 두 번째 문장이 아니니까 앞에 문장 적용한다. 4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이 아니면 첫 번째 문장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됐잖아. 그래서 무효야. 무효. 자, 그럼 이거 봐. 이거. 중간 생략형은 물건 변동이 위협입니까? 무협입니까? 뭘 근거로? 그쵸. 4조 2항 두 번째 문장이 아니니까 무효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 물건 변동은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아갑시다. 자, 계약 명의 신탁의 소유자가 누구야? 이건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뭐함으로?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라는 얘기야.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얘기야. 자, 이쪽 소유자가 누굽니까? 네? 물권 변동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병이 소유자라는 얘기지. 현재 뭐가 없어도. 이쪽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라고. 왜? 아, 물건 변동이 무효라고 쓰니까 등기 안 했어도 현재 이 사람 소유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조 가지고 4조 1항 2항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자, 48번입니다 2009년 9월 9일 X 부동산을 취득하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뭐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로 선의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신의 명의로 뭐했다? 등기하였다. 있습니다. 무슨 형이야 그러면? 응? 돈도 주고 한 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대로지?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옳은 거 골라서. 옳은 거.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무효지. 아니, 명의신탁은 다 무효란 말이야. 무효. 예? 그래서 아까 명의신탁 약정을 물어본 건지 물권 변동을 물어본 건지 그걸 딱 인식하란 말이야. 1번이면 틀렸죠? 정답은 2번이야. 2번. 답은 누굴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X부동산 등기 이전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아니,
소유자가 을이니까. 보세요. 3억을 줬죠. 3억 준 건 불법 원인 급여 2단이다. 또 기억나.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성 무효. 기억나요? 준 것은 무슨 급여가 아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라고? 이 토지가 가격이 올라서 300억이 됐어. 얼마였다고요? 그러면 갑이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있어. 예? 근데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돈이지. 돈이지 뭐가 아니다? 부동산 이게 아니라고요. 돈이지. 따라서 이 을이 두 가지 길이 있어. 난 인간의 길을 갈 건지 법의 길을 갈 건지. 사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아 시끄러워. 그냥 가져가. 너 다 내 게 아니다. 근데 무슨 길을 하고 싶으면 못 죽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이 법원에 뭐 제기하면 돈 도를 받는 거지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 뭐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물건 변동이 뭐기 때문에 유예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몇 번? 2번 정답이야. 세 번째,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돈 준 것이, 돈 달라는 채권이 점유증 발생한 채권 아니잖아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네 번째, 병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누군데? 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섯 번째, 을이 자의적으로 소유권을 가볍게 뭐 했으면 소유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발적으로 넘겨주고는 어쩔 수 없어. 자, 저게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떨어졌어. 3억 줬는데 3천만 원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가져가세요. 대물 면제.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무슨요?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측에 49번 가세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에 관해서 선의입니다.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바로 틀렸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낚시 던지고 있잖아. 그 뭐라고요? 또 선의라 그러니까 또 뭐야? 했잖아요. 이전형, 중생형, 계약 명의 신탁 전부 다 명의신탁은 전부 다 무효. 물건 변동을 물어봤으면 유효가 맞겠지. 그래서 자꾸 제가 명의신탁 가면 두 가지 보란 말이야. 명의신탁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뭐야 물건 변동을 물어본 건지 자꾸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50번 봅시다. 끝. 2007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뭐겠어요? 무슨 형이겠어요? 중생이죠?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야? 병이죠? 자, 1.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아니지. 매매가 모함으로 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답은 2번이겠네.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 뭐 할 수 있어요? 왜요? 물건 변동이 뭐니까? 무효잖아. 무효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형이니까
자, 이거 보세요. 매매 유효지. 등기 이렇게 해줬지. 그 소유자가 누구야? 그럼 매매는 유효하지. 그럼 여전히 등기 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등기 해주겠냐고. 그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쭉 대위에서 가서 지가 움직여야지.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수밖에 없지. 이 계약은 뭐함으로? 부탁받아서 등기 넘겨줬잖아. 팔고 갔지. 그래도 병원 여전히 갑한테 뭐 해줄 의무가 있어? 해줄 의무는 있어. 근데 얘가 해주냐고. 안 해주니까 할 수 나중에 뭐 이렇게 대위해서 가서 갔다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세 번째, 대내적 갑이 토지 소유자, 대외적 을 소유자 아니죠? 대내 관계 없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야? 병이야, 병. 네 번째, 병이 명시당 사실 알지 못한 경우. 그죠? 갑병 계약은 무효입니까?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한 거야. 알든 모르든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이 소유전 적이 있습니까? 소유전 적이 병이 얘한테 하는 건 몰라도 갑은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한 적이 없습니다. 50번 몇 번? 2번. 그래서 50번은 무슨 형을 낸 거고 중간 생략형을 냈고 48번은 계약 명의 신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나올 거야. 계약 명의 신탁이 나오든 중간 생략형이 나오든 아니 49번처럼 그렇게 나오든 하나 분명히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4조 3항 있죠? 하나 더 체킹해야 돼요. 48페이지 4조 3항 제1항 및 2항 무효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자,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신탁자, 화살표, 수탁자, 화살표, 제3자. 시에 썼습니까? 이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형?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는 요거는 자, 거기는 이제 적법성 무효가 됩니다. 첫 번째 화살표는 자, 그 다음에 제3자 있죠. 제3자가 자, 밑에다가 적극 가담. 무슨 가담? 그러면 두 번째 화살표는 타당성 무효가 됩니다. 무슨 뭐예요? 자, 이때 쓰지 마시고요. 이제 3자는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합니다. 뭐라도요? 그래서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적극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취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조 3항에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해. 단 악이 나아가서 적극 가담이 나오면 그땐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무슨 가담 때문에? 적극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합니다. 그래서 4조 3항은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취득합니다.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적극 가담이 나오면 그때는 타당성 무효. 신탁자, 수탁자는 무슨 무효고요? 적법성 무효고요. 수탁자가 배임행위의 병이 적극 가담했으면 그때는 뭐다? 타당성 무효. 타당성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 이다가 되고요. 신탁자, 수탁자는 무슨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이틀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서 실력이 더
일취월장 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드실 때 거기 꽃자리 있죠? 꽃자리 꼭 읽어주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자신한테 박수 치면서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